안녕하십니까. 연기세미의 생활문의 시간입니다. 건강히 잘 계셨지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오늘부터 한 3강까지는 또 특별하게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내 사주 내가 보기 한 시간 안에 볼 수 있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가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했는데 사실은 언제쯤 돼서 내가 내 사주를 내가 볼 수 있을까? 공부는 하염없이 것도 없고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명리라는 것이 어떻게 해서 명리학이 어떻게 해서 사주팔자 한자 8개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진로는 어떻다, 그리고 키가 클 것이다, 아니면 이쁠 것이다, 이사는 언제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 또 수명은 어떻게 될 것이다, 건강 조심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뭐 보고 저렇게 이야기할까? 한자는 단지 8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려고 제가 PPT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3강으로 해서 진행을 할 것이고, 명리 감정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냥 우리가 아는 말로 이야기하면 사주 풀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주 볼 때 어떤 방식으로 감정하는가, 사주 볼 때 어떻게 몇 단계를 거쳐서 이제 사주를 봐주는지 저희처럼 명리 연구가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지금 수업하는 3주에 계속 하는 것은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소래라는 우리가 천간지지의 한자를 모르셔도, 그리고 만세력이라는 게 대체 뭔지 모르셔도 누구라도 들어오셔서 한 시간 안에 이렇게 상방을 다 이렇게 거쳐서 보시면은 나란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어떤 진로 적성이 맞을 것이며, 그리고 나는 건강 어떤 걸 조심해야 되겠고, 또 어떤 식으로 살아갈 것이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휴대폰을 꺼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분 누구나 휴대폰 꺼내시고요. 거기에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셔서 하늘 도마뱀 만세력이라는 것을 풀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게 없다면은 다른 만세력이라는 것을 치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 도마뱀이나 또는 천을 귀인이라든가 원강 만세력 이렇게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고르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이 만세력이 색깔이 굉장히 이쁘게 나와요. 엄양 오행에서 오행의 색깔이,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고, 굳이 이거 아니라도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지금부터 휴대폰을 옆에 꺼내시고, 그리고 노트 하나 또 연필 한 자루 가지고 이제부터 공부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만세력을 이렇게 허프를 설치하셨으면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제 윗단에는 이 부분에 몇 월 며칠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요 위에 윗단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생일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입력하시는 부분입니다. 여기 입력을 하실 때 네 자릿수로 1970년 예를 들어서 1970, 그리고 두 자릿수로 5월 11일 같으면 05, 그 다음 11, 그리고 시간은 네 자릿수로 넣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오후 1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1300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고, 그리고 음력인지 양력인지 구분하셔서 클릭을 하시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클릭을 하시고, 사주 보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나의 사주 팔자가 나옵니다. 양력 시간이 있죠. 양력, 지금 여기 보여지는 사주는 정주영 회장님 사주입니다. 제가 그냥 이렇게 그 사주를 모시고 왔습니다. 1915년 11월 25일이 양력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맞는지 확실하게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내 사주가 이게 아닌지, 또 시컨들 또 공부하고 난 뒤에 보면은 내 사주는 남의 사주를 보고 있는 경우가 엄청 많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전혀 알 수 없는 글자들 색깔도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위에 보면 이런 글씨들이 있어요. 정관, 본원, 정관, 정제 이렇게. 이건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지금 내 사주팔자로 보셔야 됩니다. 자, 사주팔자라는 것은 윗단 4개 글씨가 있고 아랫단 4개 글씨가 있죠. 한자가 을묘라는 연이라는 한 개의 기둥이 있고, 정해라는 두 개의 월의 기둥이 있고, 경신이라는 일의 기둥이 있고, 정축이라는 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을묘년, 정해월, 경신일, 신축일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래서 기둥이 네 가지라 해서 기둥 주자로 써 사주, 그리고 글씨는 한자 8개라고 해서 팔자,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입니다. 특별하게 뭐 고사성어로 사주팔자 뭐 크게 멋진 그런 내용들은 아니고, 그냥 글씨가 8개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입니다. 이 8개의 글씨를 가지고 우리가 사주 감정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떨지. 지금 우리 카메론 선생님께서는 조금 이렇게 아주 날씬하게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죠? 이렇게 날씬할지, 키는 어떻게 될지, 어떤 진로를 가질지, 이런 것을 요거 8개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공부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 아주 단편적으로 그 틀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많은 사람이 많이 궁금해 하시죠? 어떻게 저기 이렇게 명리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우리 부부가 부부 싸움 하는 것도 어떤 식으로 부부 싸움 한다는 것까지 알고 참 이렇게 이상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너무 궁금해 한다시는 그런 손님들이 참 많으세요. 저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은 부부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오셔서 우리 남편이 이래 해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제가 남편은 이런 마음으로 또는 이런 감정으로 이야기했을 겁니다 라고 제가 그 부부 싸움하는 그런 대화 내용 같은 것들도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남편 입장에서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우리 남편 아세요 이런 소리도 하십니다. 사주팔자에 보면 그 사람이 성향이 있고 어떤 식으로 말을 할 것이며 톤도 어떨 것이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이다 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사주 감정 방법은 3단계가 있습니다. 오늘은 오행으로 색으로 구분하는 감정법을 볼 것이고 다음번 2강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오복에 대한 것, 십신이라는 것을 볼 것이고 마지막에는 운의 승패를 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수업 문제 들으시는 거 또 지금 강의 들으시는 거를 연결해서 3번까지 꾸준하게 들어주세요. 그렇게 다 합치면 1시간 안으로 내가 내 사주는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꼭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행이라는 것을 보고 오행이라는 목화토금수로 타고난 체질과 성격과 건강을 감정합니다. 이것은 오행의 색으로 구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감정한 다음 두 번째는 십신이라는 열 가지의 사회적 가치관으로 인복이 있냐, 식복이 있냐, 또 재복이 있냐, 관복이 있냐, 문서복이 있냐는 것을 감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차적으로 오는 육식갑자의 개인적인 운 10년 대운과 1년 세운, 세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해마다 똑같이 오는 그 세운으로 원래는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걸 이루었다 아니면은 패했다 해서 승패를 감정을 합니다. 이렇게 세 단계로 우리는 그 사주팔자를 보고 감정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 첫 번째 단계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하늘 도마뱀 만세령을 이렇게 추천을 드렸니 하면은 공부를 하셨다면은 굳이 색깔을 모르셔도 다 머리에 있으시겠지만은 지금 오늘 강의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아무것도 모르셔도 내 사주라는 게 대충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에 뭘 물어보러 가니까 당신은 뭐 나무네요. 당신은 물이 많네요. 당신은 금이 많네요. 이런 말 진짜 많이 들으셨죠. 왜 그렇게 이야기하신 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지시는 이런 색깔들 노란색, 흰색, 또 검정색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이 오행입니다. 오행은 목화 토금수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 만세력을 이제 어플을 이제 설치를 하시고 펴놓으시고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서 초록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시면은 초록색은 목이라고 이야기하고 나무의 승정입니다. 우리가 나무라 그러면 막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삭이 막 돋아나는 거 그런 게 우리가 나무의 승정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나무를 보면은 어린아이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두팔 버린 어린아이 같이 무럭무럭 자라라 이렇게 할 때 보통 나무를 비유를 많이 하죠. 그래서 목이라는 성정은 나무의 기운이고 긍정이고 시작이고 추진력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화라는 것은 불의 기운이라서 빨간색입니다. 우리가 나무는 어린아이 같고 새싹 같은 초록색으로 이렇게 구분을 했고 화라는 것은 붉은 기운이고 열정이고 번성이고 확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계절로 보면 여름이죠. 우리가 뜨겁다는 것은 일단 여름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화는 빨간색이고 그리고 노란색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 토라고 이야기해서 중간 역할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흙의 기운, 만물을 살리는 조절을 하고 또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토로서 이제 노란색으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것이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금입니다. 금이라는 것은 딱딱한 시의 기운이고 가치 있는 것을 이제 가치 있는 것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어떤 그러한 흐름에 들어가 있고 또 결정하는 그런 기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는 것은 물의 기운이고 수렴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들 이야기합니다. 검정색입니다. 그래서 내 사주팔자 만세력이 보시고 색깔이 이렇게 있지요. 다들 보이시죠? 그죠? 이 색깔별로 나는 이러이러한 기운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행 중에서 이 색깔이 다 있지 않은 분도 있어요. 두 개 없는 사람도 있고 한 개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색깔이 많을수록 그러한 성격이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화기가 참 많아요. 빨간색도 많고 초록색도 많고 이런 색들이 다리 골고루 있는데 주로 저는 빨간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자, 모이세요라고 또 이렇게 사람을 많이 모아서 움직이는 그런 일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게 나의 성향이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 오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타고난 아주 기초적인 성정입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태어날 때 키가 이렇게 클 것이다. 그리고 또 눈은 동그랗을 것이다. 그리고 말을 잘할 것이다. 온순할 것이다. 성격이 사나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타고난 기초적인 성정을 오행으로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오행이 변할까요?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변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는 거는 어디 갈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람이 감정에 또는 아주 이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생 살아가는 성격에 치우친 겁니다. 우리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성격 안 변하더라고 이야기 많이 하세요. 그런 것들은 이 오행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 색깔이 두 개밖에 없고 세 개가 없어요. 그러면 나는 이런 성격 뭐 이렇게 뭐 같이 있고 또는 뭐 만약에 목화토 초록색 빨강색 노란색만 있고 금수가 없다면은 저는 그럼 이런 거 안 합니까? 저는 기억력도 좋고요. 결정도 되게 잘하고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하더라도 명확하게 일을 하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다고 해서 내 사주 속에 색깔이 다섯 개가 다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고 많이 보여지는 게 대표적으로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성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금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흰색이 없는데 금기가 많은 사람 사주를 보고 그 사람하고 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사람 만나야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 속에서 대표적인 것이 이렇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행으로 보시는데 이 오행에 중심되는 거 여기 보이시죠? 보라색으로 제가 동그라미 해놓은 거 보이시잖아. 그죠? 이게 연, 월, 일, 시. 여기 정종 회장님은 해월에 겨울 시작할 쯤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거 볼 때는 요 중간에 있는 여기 요 자리에 있는 거, 이 자리에 있는 거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내가 어떤 색깔이 있냐에 따라 가지고 그 성향이 많이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름의 기운이 많고 뜨거운 빨강색이 많다 했는데 그럼 저는 여기에 빨강색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해서 내가 어느 계절에 태어났나라고 이야기하는 거라서 이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거 기본 오행이라는 거 색깔별로 있는 이 오행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우리가 그렇잖아 그죠? 지위가 아무리 높은들 건강 1번이죠.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다들 마스크 끼고 코로나 안 걸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이 오행이라는 그 사람의 수명이라든가 또는 건강에 대한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매도를 태어났나 계절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통의 기운을 볼 때 오행으로 봐서도 자, 목이라는 목형입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초록색이 그 중심에 월에 있는 것에 가장 많다면 이 사람은 시작을 잘한 시작형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대방을 나 아닌 사람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성격이 다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사람이 그 월에 아까 이야기하는 그 월지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동그라미 치는 그 부분이 어떤 색깔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향이 이게 더 발달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화라는 것은 목은 시작형이고 화라는 것은 열정입니다. 열정 중심이고 그리고 토라는 것은 소통 중심이고 금이라는 것은 질서형입니다. 법과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게 중심에 있는 거고 수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을 아주 잘하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가 이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야기하던 그 자리에 이런 색깔이 있으면 그 중심으로 진로 적성을 삼기도 하고요. 이런 성향을 더 많이 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도 그렇게 아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다 합니다. 하는데 뭐가 중심이냐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행은 항상 이 우리가 명리라는 것은 자연철학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목이라는 거 아까 뭐 초록색이죠. 목은 봄이고 유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는 즐거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이라는 건 명확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수라는 것은 유연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나란 사람은 어떠하다는 성격을 많이 이렇게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상대방이 나는 전혀 이해 못하는 우리 남편이 나는 이렇게 유쾌함을 갖고 있는 봄에 태어난 이제 초록색이 있는데 그 보니까 그 남편은 이렇게 가을이 태어난 금의 기운이 있더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나란 사람하고 상대하고
이해는 못하지만 다름은 인정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성격이 있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행어로 보는 성격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십신으로 보는 또 사회적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